이번 학습 내용은 레슨 다섯 번째 버튼과 관련된 스타일 값입니다. 자, 1번을 열어주세요. 자, 그럼 형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타일, 그 다음에 크기, 활성화, 이런 값들을, 버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뭐 굳이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요거 이 스타일만 적용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번째 줄 여기 보시면 버튼 기본값이 있거든요. 여기에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요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입력이 안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죠. 먼저 기본적으로 버튼 하고 버튼 디폴트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디폴트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자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기타 버튼 석세스 뭐 버튼 인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버튼 자 워닝 그 다음에 버튼 데인저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죠. 실행을 해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링크는 아직 입력을 안 했네요. 여기 링크가 하나 더 있는데 버튼 링크 이렇게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됐죠? 예. 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버튼에 적용을 했잖아요. 이게 인풋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A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한 거고요. 보시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버튼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버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정된 스타일이 있는데요. 바로 요세 가지입니다. Large, Small, Acc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73번째 줄 물음표 있죠? 여기에 라지 한번 해볼게요. LG 그 다음에 버튼 LG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멀 값. 그 다음에 스몰 버튼 SM 아이고. 그 다음에, 더 작은 형태, 버튼 액세스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 아주 작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스타일,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럭은 뭐냐면요. 블록을 지정을 하면 부모의 크기만큼 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맞게끔 버튼 부모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됐죠? 만약에 500으로 한다, 600으로 한다, 그러면 600만큼 너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럴 때 블록을 이용한다는 거. 이어서 세 번째, 액티브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79번째 줄. 여기에 이렇게 액티브 한번 넣어 보시죠. 그러면 기존에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여기 보세요. 다른 거에 비해 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더 까맣죠? 예.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액티브
이렇게 넣고 여기도 액티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액티브 이렇게 넣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시면 다른 거 비교했을 때좀더 검게 선택됐다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액티브라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비활성화 스타일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74번째 줄, 74번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disable 스타일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보시면 우리가 disable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실행.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 링크에도 사용이 되고 인풋 버튼 이런 식으로 각각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disable 또는 속성값을 이용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하고 관련된 스타일 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